전일 측정 준비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또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가 좀 많았었죠. 4천억대 매도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를 1,770억 팔았고요. SK하이닉스를 800억 팔았습니다. 이러니 뭐 순매수 돌기가 어려운 거죠. 그 밖에 KB금융, LG화학 매물이 좀 있었고요. 외국인 매수는 카카오하고 현대모비스 정도가 있었네요. 기관 투자가들도 삼성전자를 지난 금요일에 1,400억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 500억 정도 팔았고요. 매수한 게 눈에 띄는 게 KTNG군요. KTNG 그리고 LG화학도 기관 투자가들은 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메디톡스를 좀 많이 팔았군요. 외국인들은 300억을 팔았고요. 에코프로비엠을 한 138억 샀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드림 CIS를 187억 팔았고 산 거는 뭐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세 주체 외국인 기관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KTNG가 제일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LG화학, HDC 산업개발, 네오위즈 이렇게 돼 있는데요. KTNG하고 에코프로비엠을 제외하고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KTNG 460억, 에코프로비엠 150억, LG화학이 94억, HDC 현대산업개발이 68억, 네오위즈가 56억 이렇게 돼 있는데요. 차트 한 번씩 좀 보도록 하죠. 자, 네오위즈 대체로 지난 금요일에 이런 차트가 많아요. 밑꼬리를 길게 단 차트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한번 넘어갔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HDC 산업개발은 완만한 기울기이긴 하지만 차트 잘 만들었어요. 이제 거래만 좀더 실리면 공중부양 가능한 그런 적인 상황이 되겠고요. LG화학입니다. 요즘 관심들이 많죠. 관심들이 많은데 음선 나왔습니다. 그래도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오히려 탄탄하네요. 거래 좋고, 그리고 올라가는 각도 좋고, 그리고 전고점을 넘겼고,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KTNG가 고개를 바짝 들었는데, 요거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게 지금 120일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많았던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삼성전자가 뭐 양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많이 거래됐고요. 카카오, 유니온, 파미셀.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희소금속 쪽인데 저기 뭐 이게 유가증권 시장에서 일반 종목 거래대금 3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많이 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조아제약과 메디톡스, 시젠, SK바이오랜드, 드림 CIS, 러블러버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좀 거래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까지 살펴드렸고요. 그럼 계속해서 키움 모닝 노트 보겠습니다.